시리아와 튀르키예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휩쓸고 간 후 지진 진원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마을인 폴라트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급한 대로 필요한 살림살이를 챙겨 나오는 주민들.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 속에 수도와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워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진 이후 열악해진 위생 상태는 생존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 생명을 잃은 동물의 사체들이 거리 여기저기서 부패되기 시작한 건데요. 무엇보다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피난처와 의약품, 식량 등을 제때 공급해서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